안 줄 알았어요. 자. 자. 어머! 아~ 자. 어머! 아~ 어머, 어머, 어머! 사실 살짝 셔틀콕 같은 느낌이 어머, 아~ 그런 느낌이 나긴 해요. 배드민턴 셔틀콕 같네요. 사실 뭐 연기자분들이나 가수분들은 네네. 이렇게 의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약간 그 좀 당황스럽죠. 네. 그렇죠, 양석 씨. 근데 개그맨들은 이렇게 의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너무 좋지 않아요? 방송에 더 재밌게 나오겠다.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개그맨들의 씁쓸한 현실 한번 말해봤습니다. 그래요. 아니 뭐야? 그 뒤에 뭐가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그맨 입장 그렇다라는 거. 여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여쭤본 김에 박성웅 씨. 제가 한 무명이 한 8, 9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. 처음에 이제 좀 이름을 알게 된 계기가 머리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게 됐었어요. 처음에 이제 무용검이라는 이제 또 무협 액션 영화를 했었는데 예, 예. 거기서 대본을 딱 보고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역할이 이제 활 쏘는 사람이었어요. 단양수라고. 근데 저도 이제 가서 오디션을 보잖아요. 말을 많이 하고서 그랬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좋아서 잘 했나 봐요. 감독님이 더 좋은 걸 주겠다. 그래서 이제 스님 역할, 나쁜 스님. 근데 이제 결국은 설득을 당했죠. 이게 더 좋은 거다. 해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,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머리를 밀러 간 거예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뭐 계약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미셨어요? 왜냐면 또 딴 소리 할까봐. 나 밀었어요. 딴 사람한테. 네. 어머머. 진짜. 그래.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. 네, 자세히, 자세히. 자세히도 나와 있습니다. 맞아요. 기억나요. 기억나요. 아이의 머리가 하나도 없게 그냥. 네, 다 미신 거예요. 근데 저 문신인가요? 뭐, 예, 머리에 이렇게 글씨가. 저게 이제 설정이. 자자성어를 저기다 왜. 죄송해요. 뭐 자충우도 이런 거. 자충우도. 찍는 데만 두 시간. 그러니까. 찍는 데만 두 시간. 그냥 참 잘했어요. 도장으로 막 이렇게. 아유, 이건 진짜. 태왕사신기인가요? 거기서도 좀 스타일이. 그러니까 이 무용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감독님이 보시고서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주무치를 해라. 요 머리 요 머리 기억나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. 그렇죠. 아니 카리스마가. 맞아.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, 아니면은 그 분장팀 형이 성웅 씨 이번에 나한테 좀 맡겨줄 수 있냐.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. 했는데 갑자기 바리깡이 들어오더니 여기를 윙 이렇게 파는 거예요. 하고서 뭐 하시는 거냐고. 아, 요번에 한번 맡겨달라고. 내가 한번 잘 할 테니까. 네. 그래서 양 옆머리를 파고 위로는 세우고 밑으로는 이제 뻗친 저런 머리를 했는데 방송에 나가고서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더라고.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. 그렇죠. 반응 좋았죠. 네. 그래서 저 머리 때문에 결혼도 하고. 맞아. 저 작품에서 만나셨죠? 네, 저 작품에서. 저 작품에서 이제. 사모님을. 그, 예, 배우 그 신은정 씨. 네. 저 머리하고 만나기 쉽지 않은데. 네. 자, 그리고 동 씨가 오늘 또 백지영 씨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다고. 네, 우리 또 백지영 씨 왔어서 오셔서 제가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눈이 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저도 뭐가 들어있을 줄 모르거든요. 준비 좀 해달라고. 제가 먼저 뜯어볼게요. 네. 예. 어? 뭐야, 이거? 음악까지. 아, 이게 뭐 선물이야. 이거지 같은 사람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너나 지금도 그 남자 봅니다.